아까 제가 팔려고 하는 건 이런 것들 팔라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되는데 투자금 있으면 뭐예요? 냅두세요 이거는. 수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동물병원을 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건 못하겠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하고 완전 다른 길을 가는 그 친구 만나서 어줍지 않은 조언 듣고 깨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돈이 네네. 생기면 네. 또 허튼데 투자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강남 쪽은 다 처참해요. 하시나요? 그분은 저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뭐 100원 한 장 없어도 되니까 그 나이로만 돌려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제 제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진짜 제가 만약에 대표님 99년생으로 제가 돌아갈 네. 수 있잖아요. 저 군대 갔다 올 수 있어요. 진짜로. 네. 군대 또 갔다 오고 한 푼도 없어도 네. 이런 부동산 없어도 돼요. 네. 제일 귀중한 걸 갖고 계신데 뭘 왜 부러워해요 그분들은. 생각을 고쳐먹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왜냐면 이 나이 때 그 생각하는 사람이 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인데 나이가 부럽습니다. 뭐 저도 아직 젊은데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뭐 구관함 대표님도 저처럼 약간 슬럼프나 아니면 좀 실패한 투자나 이런 있죠. 게 있으셨었나요? 있죠.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계약금도 날린 적도 있고 네. 너무 빨리 판 경우도 있고 네. 잘못 산 경우도 있고 네. 털어내고 네. 아예 뭐 좀 손해봤지만 다음에 또 요거 경험을 삼으면서 다음에는 이런 건 좀 피하자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다 성공해요. 그거는 그 사람 과연 있을까요? 네. 대표님은 그 강의를 한 50회 정도 들으셨다고 제가 본 것 예, 같은데 예. 또 제가 말씀드린 그 두 살 많은 투자자, 성공한 투자자 그분도 몇 천만 원 강의에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 사실 그만큼 쓸 여력은 없는데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듣고 싶은 강의가 있고 이거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비용이 못해도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뭐 투자 수익이 잘 나고 시드가 많을 때는 사실 뭐 그거 투자하지 뭐 이렇게 많은데 지금처럼 제가 마땅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기가 좀 이렇게 꺼려지는 상황인데 이럴 때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부담이 되면 안 해야죠. 지금은 당장은. 왜냐하면 그래서 그게 나한테 진짜 너무 큰 임팩트가 오면 그건 아닌 거고 그때는 좀 더 싼 게 이제 책이나 네.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가야죠. 예. 근데 또 이제 핑계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서 뭐 그 돈 없는 거 아니잖아. 50만 원 없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또 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간절하면 뭐 들을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 대출 내역을 적어놨는데 네. 이자만 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원리금 같이 갚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한 달에 한 120 정도 나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50이 들어와도 120 사실 글로 딱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던 상황인 거고 뭐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낼 수 있는 있긴 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통장 잔고가 아예 빵원이 아니니까 만약에 저라면 제가 만약에 이 경우라면 그게 그렇게 부담되면 저는 몇 개는 정리할 것 같아요. 부동산을요? 네, 팔 수 있는 건 팔아버리고 네. 그래서 오히려 뭐 1, 2천이라도 통장 잔고에 떡 더 넣어놓고 나한테 투자할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오를지 사실 확신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공부가 덜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다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는 놔주고 그만큼의 이 공간이 생기면 나한테 투자할 그게 오히려 최적화된 길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제 통장 어쨌든 잔고가 뭐 몇 백이든 1, 2천이 있으면 50만 원, 100만 원 강의 나한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나한테 투자하는 거죠. 내가 실력이 늘면 네. 내가 늘면 이것 자체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정리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물론 그 뭐 하나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팍 바뀌거나 그러진 네.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항상 이 마인드로 해서 하나를 들어서 네. 한 개만이라도 내가 캐치해서 가자. 그러면 근데 그 한 개의 그 기술과 그 인사이트가 결국은 나중에 투자 수익 몇 억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그 마인드로 들어갔었어요. 좀 길게 본 거죠. 물론 저도 아 이거 왜 들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다 수강 안 한 경우도 있고 돈이 아깝지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했던 이유가 뭐라도 하나 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나한테 계속 투자를 했던 거고 그만큼 또 저는 간절했던 게 빨리 회사를 나오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회사를 출근한다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느껴지는 점이 제가 대표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제가 대기업을 다니고 뭐 400, 500, 600 받아도 50만 원, 100만 원 아까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고 애도 있으니까 네. 고정적으로 나갈 비용이 굉장히 그쵸. 크죠. 사실 저는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다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여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닌데 그냥 그 전전 상담 때였나?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동탄 같은 신도시 네. 1층 상가 낙찰 받아서 동물병원 하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전 그걸 듣고 처음에는 수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동물병원을 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동물병원은 모르겠는데 일반 병원은 이제 그런 식으로 원장의 의사가 아니면 그건 사무장 병원이잖아요. 네. 동업 개념으로 하거나 위탁 운영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인테리어를 해주는 대신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퍼센테이지로 가져간다던가 대표 원장 그 사람 면허를 걸고 이런 식으로 계약하면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조인트 벤처예요, 그냥. 네. 그 일타 강사 그분이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안 된다고 딱 못을 받고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 못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창 스터디 카페 뭐 공유 오피스 많이 할 때 필라테스도 많이 하셨는데 엄청 많이 사업을. 했죠. 전 사실 제가 남자기 때문에 필라테스는 못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자분들, 원장님들 중에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좀 불이익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여자 원장님을 고용하면 되는 거니까 강사님이 상담하시고 어떤 분께서 여자분 두 분이서 서울역 근처에 사진관을 하시는데 한 달에 2천 정도 매출이 나서 1,800이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남으니까 그것도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상냥함이나 이런 응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건 못하겠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분 그냥 한 최저임금 주고 고용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인센티브 거는 거예요. 네. 매출 얼마를 더 주겠다. 네. 더 열심히 하시겠죠. 이게 약간 좀 그 사고의 이 틀을 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니까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리고 주변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쪽을 관심 있어 하시면서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주변에 항상 두시고 그분들 속에 들어가서 계세요. 나하고 완전 다른 길을 가는 그 친구 만나서 어줍지 않은 조언 듣고 깨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내가 단단해질 때까지 거기 계시다가 그 다음에 만나도 돼요. 다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나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그때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 안에 속해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학군지 집값이 이제 높은 이유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나름 이제 성공하신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대기업 다니시거나 이런 뭐 형님들을 만나 뵈도 이런 투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차 바꾸는 거, 뭐 사는 거 그런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더 궁금하신 점?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제일 시드가 많이 들어간 게 저 아파트거든요. 분양권 1억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구나. 예.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인천이에요? 네. 21년도 말에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요. 한창 최고점에서 일단 분양을 받았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에서 제일 구도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엄청 노후화된 그런 구도심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청약을 넣어서 분양을 받은 거는 구청이 앞에 있고 초품화, 중품화에 어쨌든 1호선 급행, 서울 가는 급행 열차가 있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30평 4억 7천이면 되게 이 동네 치고는 비싼 분양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두산이보다 제니스니까 프리미엄화도 돼 있고 그리고 이 재무표 건너쪽 이쪽에 그 도화 신도시 택지지구가 있는데 이쪽 아파트들이 동일 평수가 한 그래도 그때는 호가 기준으로 한 7억 8억씩 갔었거든요. 여기가 어쨌든 30평이 7억 8억씩 호가가 가니까 얘가 못해도 연식이 그래도 5년은 더 새 거니까 뭐 더 비싸지 못해도 비슷하게는 가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쪽이 좀 더 택지지구가 깔끔해서 좀 신도시 느낌이 나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여기가 구청 앞에 있고 초품화 중품화에 역 바로 앞에 있고 하니까 뭐 괜찮겠다라고 해서 분양을 받았던 건데 이제 저 옆에 비교 대상으로 했던 아파트 값도 많이 떨어졌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조합원 물건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권 사실 피는 거의 안 붙은 상황이에요. 무피에서 한 피 한 500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팔 수는 있어요? 제가 근데 다행히 좀 로얄동 로얄층이라 네네. 무피 정도 내놓으면 무조건 나간다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원래는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입주 시점에서는 전세만 줘도 분양가를 커버하겠다라고 해서 분양을 받았던 것도 있고 아니면 입주 전에 전매가 풀렸거든요. 그때가 전매해도 한 피 뭐 3천, 5천 이렇게 받지 않을까 1억 뭐 이렇게 받지 않을까 하고 분양을 받은 건데 지금 뭐 그런 건 기대하기 힘든 거고 사실상 1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1억은 제일 큰 돈 여기 묶여 있고 고민은 지금 무피나 아니면 진짜 어떻게든 뭐 마피 조금이라도 내서 빼서 그렇게라도 빼서 1억을 회수해서 그걸로 다른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입주가 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입주 시점에 가서 피를 조금이라도 받고 매도를 하냐고. 저랑 안 팔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은 제일 안 좋은 시기예요. 네네. 지금은 버텨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급하게 이걸 팔아서 뭘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시드가 어쨌든 억 단위로 생기니까 이제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돈이 생기면 또 허튼 데 투자를 하게 돼요. 더 악수를 두게 되는데 지금 어차피 군대 갈 거잖아요. 1년 6개월 후에 오죠. 그럼 2000몇 년도에 25년 말에 올 거 아니에요. 얘 입주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2년 후잖아요. 올해 6월부터 이제 미국도 금리를 이제는 낮출 거라고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25년 말이에요.
금리 지금보다는 낮겠죠. 100% 낮겠죠. 네. 전쟁만 안 터진다면.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아파트는 네. 저금리일 때 유동성이 풍부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네.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금리보다는 25년 연말일 때가 네. 금리가 더 낮을 거예요. 그쵸, 네.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얘는 봐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답이 있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있죠. 1호선 급행이 도보 한 7분, 8분 정도 걸리죠. 네. 그 입지적으로는 이제 직장이 크게 뭐 좋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렇다고 교통은 뭐 재물품역 하나 있고 대신 학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초품하니까 네. 연결되나요 바로? 네, 여기 이쪽으로도 입구가 이렇게 있어서 정문을 쭉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기들이 네. 차도 안 건널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입주민들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분양가가 보다는 네. 무조건 올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걱정이 있는 게 저도 이런 그러니까 분양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원래 군대를 계획대로 갔으면 전역해서 이걸 집단 대출을 받을 것 같은데 집단 대출 받는 시기에 제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휴가를 나와서 자살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머리가 아프고 전매를 하더라도 이제 뭐 그런 과정을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요? 이게 어차피 잔금 내는 기간도 네. 뭐 며칠만 하세요. 그게 아니라 기간에 어느 정도 주니까 네네. 거기에 맞춰서 이게 6월 입주니까 6월부터 7월까지 잔금 내는 시즌이니까 거기에 네. 맞춰서 휴가를 네네. 조절하면 돼요. 이게 근데 신축 분양 아파트는 등기가 안 나와서 일반 대출이 안 되고 집단 대출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기간이 긴가요? 어느 정도 기간을 주죠. 한 달 정도도 아마 줄 거예요. 한 달 안에 제가 가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저스트하게 가지는 않을 네.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네. 휴가 나오시면 되니까 뭐 네. 그리고 만약에 네. 어떤 뭐 외국에 있거나 이래서 못 오시는 경우에는 네. 위임장을 써서 군대에 있으니까 네. 부모님이 가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렇게도 가능해요. 네. 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저는 이거는 안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앞으로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신축이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하면 한 21평? 22평 정도 되겠네요. 네. 전용 면적 기준은 22평입니다. 지금 공사비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축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규 공급이 못 들어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분양 자체를 안 하니까 얘는 그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있는 친구라서 이걸 왜 팔아요? 사실 멘탈이 크게 안 흔들렸었는데 이 옆에 이제 그 이편한 파크메종이라고 이번에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분양가가 저희 거보다는 조금 더 비싼데 어쨌든 저희는 중도금이 후불제고 여긴 무이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도금 이자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가 엄청나게 미분양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 물건이 이제 어쨌든 그런 급상승장 고점에서 분양을 해서 잘 된 거지 그때 뭐 경쟁률 36대 1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팔사는 그래서 그때여서 완판이 된 거지 지금 분양했으면 뭐 처참했으려나 해서 약간 진짜 지금도 처참했겠죠. 네. 지금. 근데 지금은 강남벽은 다 처참해요. 그치? 이거 자체가 이제 장이 복구되면 어느 정도 다 회복되죠. 그 시장 심리라는 게 되게 네. 좀 간사하고 웃긴데 좀 지나봐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확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볍잖아요. 네. 가격대 자체가 그러니까 더 탄력하게 탁탁 올라가고 쉽게도 매도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구나. 이건 이게 무조건 지고 아까 제가 팔려고 하는 건 이런 것들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챙이들 이런 거. 머리만 아프지 네. 별 돈도 안 되고 이런 네. 걸 팔라는 거지 이걸 팔라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실 그거를 팔아서 그걸로 투자를 뭐 상가를 하던 준비도 안 되는데 투자금 있으면 뭐예요. 냅두세요 이거는. 얘가 네. 스스로 자가 분열을 해서 더 커질 겁니다. 1억이 2억이 네. 2억이 3억이 돼서 얘가 이렇게 네. 돼 있을 거니까 냅두고 네. 이런 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정리하시고 똑같이 인천의 미로 아파트인데요. 네. 이건 이제 그 300세대 조금 넘어요. 근데 대지 지분이 10평 정도 돼서 경매 처음 할 때 낙찰 받은 거거든요. 완전 아무것도 모를 때 출구 전략도 없이 받은 건데요. 근데 이게 한 1억 2천, 1,000몇백 정도의 낙찰 받아서 화장실만 수리해서 전세를 9천에 맞췄고요. 이건 아버지 명의로 받아서 갖고 있고. 근데 이제 명의가 아버지 명의니까 네. 상관없겠네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급한 거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근데 이제 그냥 이걸로 뭐 나중에 재건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네. 금리 떨어져서 부동 네. 아파트 경기가 슬슬 살아날 때 이거 지금 몇 년식이에요? 40년 된 것 같습니다. 재건축 물론 얘 혼자서는 네. 못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중요한 거는 명분이에요. 호재라는 명분 네. 하나 딱 붙여주면
이제 붙으면은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이런 건 굳이 길게 가질 필요도 재개발이 없고. 재개발이 있어요. 네. 여기도 지금 재개발이고 여기도 재개발이고 다 옆에 재개발. 인천 난리 났잖아요. 엄청 네. 많이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 흐름 맞췄을 때 그냥 팔고 나오시면 되고. 네. 근데 급하게 지금 던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명의니까. 네. 나는 지금 이러면 2주택자 될까봐 지금 요거는 그 던지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굳이? 네.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거나 한 거 없잖아요. 대출 이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대출이 중도금 1억 4천이 있고요. 이자 우글쭈에서 이자 안 나가고 전세 대출 1억이 있는데 뭐 이자 조금 나가고 그거 말고는 이제 사업자 스터디 카페 사업할 때 이제 사업자 대출 5천 받아서 계속 갚고 있거든요. 그게 원금 나가서 많이 나가는데 3,500? 어제 보니까 그 정도 남아있더라고. 그 정도 나가고 신용 2천 있는데 이자만 내고 또 있나? 아, 또 그거랑 이제 저거 저 수협 오피스텔 대출 있는데 그 어쨌든 그 이자만 내면 사실 큰 부담은 없는데 원금이 나가니까 이제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은 파는 시기 아니에요. 조급해하지 말까요? 네, 그냥 네. 좀 갖고 계시다가 네. 내년 말 그때 명확하게 집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네. 금리는 낮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전 그래도 팔고 싶으면 너무 싸게 내놓지 말고 매도는 내놓되 네. 붙으면 팔고 아니면 말고라는 아. 식으로 가시면 되고 네. 아까 신축 아파트는 들고 가세요. 와우. 네. 얘는 신축이라는 그 네. 프리미엄 자체가 요즘은 굉장히 귀한 시기라서 왜냐하면 건축비가 올랐잖아요. 공사비가. 지금 하려면 한 850만 원 줘야 돼요. 평당. 아, 그러니까 건설사 재직하셨으니까 전문가시겠네요. 그게. 근데 궁금했던 게 이제 단순히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를 분양 34평이면 34평에 건축비 곱하고 거기다 대지비까지 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평당 850이라 얘기한 거는 네. 지하 주차장 건설 비용을 다 들어간 거예요.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요것만 네. 850이 아니라 건축 원가 계산할 때는 그렇게 전용 면적 곱하기 그 건축하고 대지비 건축 평당 예. 그다음에 그 대지는 시행사가 따로 있어서 네. 뭐 예를 들면 재건축 조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그분들이 대지를 갖고 있는 거고 네.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지어서 네. 공사 원가가 예를 들어서 2천억인데 네. 2천 뭐 3천억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1천억을 먹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850만 원에는 그 시공사 직원들의 네. 경상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거기 마진도 다 포함해서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상가 투자를 하려면 이게 공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갔을 때 그 이자를 부담 없이 납부할 정도의 여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는 게 맞아요. 네. 그걸 예비비로 책정을 해두고 가는 게 네. 마음이 편하죠. 그러면 실투자금은 그 낙찰가 기준 몇 퍼센트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통 그런 공매나 경매 같은 경우는 네. 낙찰가의 80%가 대출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한 20%만 들고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 20%도 네. 결국은 맞춰지면 네. 보증금이 또 회수가 그러니까.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10%만 있어도 가능한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건 뭐 한 20%의 뭐 취득세 이자까지 그러면 한 25% 정도는 아...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기간 동안은 네. 어찌됐든 잔금을 쳐야 되니까. 진짜 2억 5천 시드면 10억짜리 물건까지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멀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그렇죠. 네. 공부를 하고 나서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 여러 교육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쨌든 선택해서 듣고 같이 투자를 한 거는 네, 네. 그 강사님이나 뭐 대표님의 말씀만 듣고 이거 좋으니까 해라 이게 아니고 제가 객관적으로 뭐 매입 평당가나 수익률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어쨌든 괜찮다고 한 거에 들어간 건데 네, 네. 토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팔고 싶은데 안 팔더라고요. 돈이 묶이고 나중에 수익은 크게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여러모로 이제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공동투자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공동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할 때 약정을 맺죠. 몇 년 동안은 무조건 팔지 않겠다. 또는 그 기한 내에 평당가 우리가 예상한 게 예를 들어서 300이라 치면 네. 300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팔겠다. 그리고 특약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자금 흐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다 해놓고 가는 거라서 네. 공동투자가 장점은 있죠. 물론 리스크가 줄어들고 네. 근데 단점은 그런 게 존재하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흔들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하고 들어가는 게 공동투자인 거고. 그럼 또 지금 팔 때가 아니라고 안 파시더라고요. 답답해서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물건인지도 네. 모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분이 투자 많이 하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 도움 되셨나요? 많이 배웠습니다. 다행이네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네.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 토대 위에서 쭉쭉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